경상북도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포항과 경주, 상주 등 가축시장 16곳을 잠정 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와 돼지 등 우재료 농가에서 이동 중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오는 12일까지 한우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차단의 해법은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이라며 농가와 관련 시설, 차량 운영자 등이 책임감을 갖고 백신 접종과 소독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